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의 볼게임은 메이즈 크레이즈. 미로 퍼즐을 풀어 스틱맨을 도와줄 거예요. 구독! 어, 도둑이다. 도둑한테는 신발을 가지러 가는군요. 신발로 손을 뻗어서 던져주면 도둑 잡아라. 게임 방법 확인. 이번엔 소가 달려들 것 같아요. 페인트로 손을 뻗어야 하는군요. 얼른 가져가면. 빨간색 때문에 그랬구나. 엄마가 화가 많이 나 보이는데 가방에서 시험지를 빨리 가져와야 합니다. 시험지를 숨길 수 없었나봐요. 어떡하지? 미안해. 왜 마음이 다쳤을까요? 꽃을 내밀면서 사과를 해봅시다. 여기 꽃 받아요. 다행이다. 오, 사막에 좀비가 나타난 건가? 보석을, 아이코, 보석을 가져와야 해. 이쪽으로 손을 뻗어서 보석을 가져오면. 오, 괜찮아지는 건가? 못 오나 봐요. 비둘기가 친구의 옷을 당기고 있어요. 이 식빵을 비둘기에게 주면 되겠죠? 여기 그냥 지나갈 수 있나? 괜찮네. 빨리 식빵을 가지고 비둘기를 유인해야 합니다. 엄청 무서웠지? 내가 구해줬다고? 너무 힘든가요? 냉장고에는? 오, 시원한 음료수가 있군요. 여기 조금만 더 가져오면 꿀꺽꿀꺽 마시고 덩크! 도둑이고? 이 벌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꿀벌을 불러내나 보다. 꿀벌아, 지금 도둑이 나타났어. 나 좀 도와줘. 꿀벌이 도둑을 공격했어요. 빨리 계산을 해줘야 하는 건가? 카드까지. 이렇게? 이번에 막 불을 쏘네요. 불에 닿지 않게 빨리 가져가야 해. 여기요. 이거 다 주세요. 목에 뭐가 걸렸나 봐요. 아,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렸나 보다. 이렇게 구불구불 불이 안 나올 때 얼른 가져가면. 나왔다. 큰일 날 뻔했어요. 꺄악. 다리미 때문에 불이 난 건가? 이건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군요. 빨리 소화기를 가져가야 합니다. 어쩌다가 옷에 구멍이 나버렸네. 타이어에 구멍이 났나봐요. 아, 바퀴에 요게 박혀있었나보다. 빨리 꺼내주면. 다시 바람을 넣어야지. 됐다. 여자친구가 많이 아픈가 보다. 빨리 약을 가져와야겠죠? 약까지는 요렇게 뻗어주면. 다 나았나봐요. 물이 새고 있잖아. 그러면 저기까지. 불은 지나오면 괜찮구나. 그러면 이쪽으로 여기 니퍼까지. 됐다. 저쪽을 고치니까 다른 쪽이 되네. 줄을 타고 올라오는 건가? 아, 가위로 잘라줘야 하는군요. 가위를 빨리 가져가야지. 여기 조심해서 가위까지 왔습니다. 위험하다고. 치마에? 아, 구두를 신겨줘야 하는군요. 드레스를 입어서 이 유리구두를 가져가겠습니다. 여기요. 공주님이었나봐요. 낚시를 하는데 이 복숭아에는 지렁이가 있군요. 어떻게 지나가지? 지나왔다. 요거 미끼를 넣어야지. 아! 이 작은 연못에서 상어가 나오는 거냐고? 강아지가 바로 밑에 있어요. 강아지에게 뼈다귀를 주면 되겠죠? 어떻게 지나가지? 빨리. 뼈다귀는 이 밑으로 가야 한다. 여기 뼈다귀를 집어서 던져주면. 다행이다. 아, 찾고 싶은 편지가 있었나봐요. 변기에 휴대폰이 떨어졌잖아. 휴대폰을 빨리 꺼내야 합니다. 손을 넣은 걸까요? 조심히 휴대폰만 빼주면. 다행이야. 큰일 날 뻔했네. 아니, 저게 뭐 하는 거죠? 무기를 챙기러 갑니다. 불 타버렸어. 마음이 급했다. 조심히 불이 지나가면
가지고 왔어요. 어? 꽃이 나오는 거구나. 친구 립스틱을 발라주고 있었나봐요. 오, 배가 부딪힐 것 같아. 아, 얼른 키를 오 가져와야 하는군요. 방향을 바꿔야 해. 다행입니다. 피해갔어요. 개구리한테 왕관을 줘야 한다고요? 개구리 왕자인가? 불 조심해서. 왕관까지 됐다. 왕관을 전해주면 개구리 공주님이셨군요. 이게 무슨 대치 상황이지? 뭘 가져와야 하나요? 수갑! 아, 도둑이었나보다. 빨리 수갑을 가지고 돌아갑시다. 잡았다. 아, 너무 더워요. 수박을 먹어볼까요? 수박을 잘라야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건 시원한 수박빵가? 수박까지! 오, 됐다. 가져오면 시원한가요? 여름이라 수박 먹고 싶네. 물만 있어요. 아, 면을 가져와야 하는구나. 이번엔 버튼을 눌러서 장애물을 치우고 면을 가져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벌집을 가져오려면 탄자를 놓고 건너가야 한다는 거죠. 일단 버튼을 눌러서 장애물을 없애주고 이렇게 구불구불 탄자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넘어갈 수 있어요. 좋아. 오, 또 뭐가 나타난 거야? 저 식물이 이 콩을 가져가는 건가? 여기. 저렇게 공격하는 거구나. 거울을 눌러서. 아, 빗질을 해주고 싶은 거야? 머리가 뽀글뽀글했군요. 어디로 가지? 이쪽이다. 귀 조심해서 머리를 빗어줄게요. 예쁘게 해주는 건가? 어떡해! 머리카락이 걸린 것 같아. 어쩌지? 마법약을 만드는 건가? 요거 넣어주면 사랑의 물약일까요? 이건 날 찾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팬인가? 얼굴을 바꿔줄 건가 봐요. 버튼을 누르고 미로를 잘 풀어서 펜을 가져오면 사진에 그림을 그리는군요. 추운가 보다. 저 매운 고추로 불을 내려는 건가? 장작에 불을 피워야 하는데. 기다렸다가 얼른 매운 고추를 가져와서 이렇게 불을 붙이는 거냐고. 마술을 할 건가 보다. 모자에서는 비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토끼가 나오나 봐요. 나와라. 얍! 좋아. 크리스마스 선물이 없는 걸까요? 선물 저기 있다. 아이코, 버튼 누르고 다시 선물까지 손을 뻗어주면 여기! 이 선물도 당연히 있지. 도둑이 또 뭔가를 훔쳐갑니다. 이건 두리안인가? 두리안을 가져와서 던져주면. 아프겠다. 밖으로 가야 하는데 옷이 멀리 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얼른 가져다 줄게. 여기? 창피하지 않게 옷을 입고. 여자 옷이었어? 이럴 수가. 물이 튀길 것 같아요. 빨리 우산을 가져오면 됐다. 멋진데? 잭팟을 터뜨리려면 숫자 7이 필요하죠. 저 7만 가져오면 성공입니다. 반칙이에요. 레드카드를 가져와야 해요. 조심히. 뭐야. 길이 가려졌었잖아. 퇴장입니다. 저 파이프가 또 망가졌군요. 새 파이프로 바꿔줍시다. 아쿠가 무격하게 도와줬어. 으아, 큰일이에요. 식물들이 다 말라버렸어요. 빨리 물을 줍시다. 아, 이게 이렇게 길이 가려지면 안 보이는 거였구나. 좀 왜 이렇게 변하나 했더니 미로가 보이지 않아요. 다 왔다. 드디어 물을 줄 수 있군. 다행이야. 영화관에 콜라를 안 가져온 건가? 아, 티켓을 놓고 왔구나. 아, 저는 팝콘만 들고 있어서 콜라를 안 가지고 와서 화나는 줄 알았더니 티켓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죠.
빨리 가지고 와야 합니다. 장애물이 엄청 많아요. 가지고 왔지. 들어가자. 오, 바퀴벌레다. 약을 뿌려야겠죠? 이거 없애놓고. 어이, 불이랑 막 다 움직여. 빨리 약을 뿌려야 해. 무서워. 소리가 나고. 펭귄이 배고픈가 봐요. 빨리 물고기를 줍시다. 먹이를 가져오려면 버튼 먼저 누르고. 오, 지금이야. 아, 무서워. 빨리 가져가자. 여기 맛있게 먹으라고. 아, 귀여워. 어? 배고픈 건가? 전자레인지에 햄버거가 있었나봐요. 이 어떻게 지나가지? 아, 이 밑으로 가면 되겠구나. 안돼. 저 줄을 먹고 따라오는구나. 조심히. 어, 연필을 지나가서. 여기 햄버거. 하, 맛있겠다. 이가 아픈가요? 그렇다면. 오, 상한 이빨은 어디로 가야 돼? 불 조심했다. 어, 뽑아줘야죠. 야호! 신난다. 어, 우주에서. 빨리 우주선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아, 헬멧 씌워줘야 하는구나. 헬멧까지. 여기 우주선 미로를 풀어주면. 괜찮으신가요? 어, 옷이 지저분해졌어요. 새 드레스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어, 길을 이것만 보여주면. 어, 장애물을 잘 피해갈 수 있을까? 어, 불 내뿜잖아. 어디로 가야 되지? 이쪽이었나? 여기? 어, 맞다. 아주 어렵게 새 드레스를 구해왔어요. 오, 예쁘다. 권투 시합 중에. 어, 상대방이 너무 세 보이니까 얼른 우승컵을 가지고 오면 저의 승리입니다. 어, 다른 남자를 생각하나 봐요. 질투나는데. 저 사진을 없애야 합니다. 어, 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 이렇게 깜깜해지기까지 하면 이 미로를 잘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어, 손을 뻗었다. 다른 사람 생각은 하지 말라고. 어, 너무 힘든가 봐요. 아, 목마른가 보다. 자판기에 음료수를 꺼내줍시다. 시원한 음료수 드세요. 오, 힘이 엄청 세졌어.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